잘 지냈어? 그럼 잘 지냈지. 똑같이 하고. 다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. 그러니까. 그치? 힘들기도 하고. 막, 힘들기도 하고. 고통스럽고 항상 있고. 제가 살지도 못하는 거는 백신이 없으니까. 다 힘든 거 같아. 백신 없으니까. 근데 고양이 들은 일본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약간 쓰는 중앙 항체 그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고양이는 진짜 항체하고 있는 고양이는 진짜 좋겠다고 생각하지. 사람들 중에는 항체하고 있는 건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건 뭐 검사 한 사람들 중이겠지. 검사 안한 사람들끼리 치면 솔직히 없는 게 없잖아. 그치? 아직 검사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. 검사 한 사람도 있겠지. 검사 안한 사람도 있겠지. 그치? 맞아. 그러면 어? 누구 오셨어? 알았어. 먼저 와. 그치? 그래. 맛있다. 맛있겠다. 얘기하자. 수고하고. 들여보내. あ、今日もおうじゃん。ちゃんとや、痩せたのよ。
지금이야 그나마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장애인 취미라든지 재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몇 군데 아직까지도 이제 일부분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. 한국 자체가 제가 요즘 한국 자체가 좀 짧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것 학교 다니기도 싫었고 동아시는 저희 아빠가 그때 당시에 술 먹을 때가 술 먹고 맨날 고함 지르면서 차라리 하지 말라고 막 때려 치우라고 할 정도면 그런 험한 말을 많이 듣고 살다 보니까 공부하기 자체가 좀 싫어졌어요 진짜 요즘에는. 공부하면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잘하는 편은 아니어도 성적이 약간 중간 정도는 나왔거든요. 네, 중간 정도는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하면은 좀 하는 편이었다 보니까 다들 조금만 노력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더 방황하기도 했었고 진짜 부모님 말씀 진짜 안 들었어요 요즘은 진짜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어렸을 때 진짜 먹을 욕다 먹었어요 진짜 입에 담치면 험한 욕까지 다 들을 정도로 진짜 너무 진짜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그게 20살 되고 나니까 20살 되기 전에 조금 바뀌긴 했는데 20살 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또 배신당한 게 뭐냐면 세상한테 진짜 버림받은 기분이기도 하고 배신당했다는 기분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빠도 예전에 어렸을 때 진짜 공부 안 했다고 하던데 어렸을 때 진짜 공부 같은 거 진짜 하나도 안 하고 거의 막 뭐지 맨날 가출한 그런 거 했더니 맞아. 그때 진짜 아빠도 진짜 뭐지? 아빠한테 진짜 많이 막 혼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. 어렸을 때 졸업했어요 진짜 많이 많이. 솔직히 저는 맞는 것도 있긴 했었는데 맞는 나는 오히려 진짜 말로 하는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말로 막 상처 주고 있잖아요. 상처 주는 거 상대방이 비하하고 상대방한테 막 욕하고 막 기분 나쁘냐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. 네, 그런 말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거의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그것도 지금도 그러고
그래서 지금은 그냥 사람들 그냥 믿기도 싫고 안 믿으려고.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. 좀 사람들 진짜 싫거든요. 왜냐면은 동물 그거랑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게 맞겠죠?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다른 사람 욕할 수 있을 수는 있는데, 동물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면 솔직히 욕할 수도 있잖아, 동물은. 욕할 수는 있죠.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게 맞는 거라고 하고. 왜냐면 진짜 사람들 참 없는 게 진짜. 뭐 자기들은 잘못 안 하나 싶었는데 태어나서 막 그렇게 하니까. 그럼 자기들은 어렸을 때 잘못 안 했나? 응? 무모하다 어렸을 때다 사고 쳐봤을 거 아니에요. 뭐안친 사람도 있겠지만, 사고 친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렸을 때는 지금도 뭐 사고 친 사람도 있잖아요. 네, 뉴스에 완전 난리가 아니라요. 뭐만 하면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. 그렇죠. 사람 죽는 뉴스밖에 안 나오는데. 그냥 뭐 사망사고밖에 안 나오는데. 맞아요. 뉴스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. 저도 좀 진짜 많이 힘들어요. 뭐라고. 아, 진짜 맨날 하고 있을 때 자고 맞아. 그때는 소화를 아니어도 좋았는데. 마음속으로 상처 많이 받았죠. 지금도 그 마음의 상처는 치료를 해도 안 낫더라고요. 아직까지도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그런 흐르고 아침에 그런 상태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파파 말로는 그냥 조금이나마 상처가 덜 나오기 시작하고 피가 나는 것도 조금 죽었고 완전히 나온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는 나아진 느낌이 들어요.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 마음의 상처가 늦지 않게 될수 있는지 조금 모르겠어. 아파. 진짜 너무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아빠네 이름도 아빠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최근에 이제 뭐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아빠의 그림이 아직까지 아빠 기억이 계속 있잖아요. 진짜 아빠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아빠 옆에 계속 있어라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. 아빠는 항상 응원하고 힘내세요. 해주고. 고맙다. 다들 그렇게 아빠가 그때 말한 거 틀지 말라고. 틀 필요 없다고. 왜냐면 아빠 마지막에 틀 필요 없지, 세상에. 아니야, 나한 번도 한거 없어. 그냥 얘기 듣고 그거는 내 얘기한 것뿐이잖아. 아빠도 많이 얘기 해줬잖아.
얘기도 많은데. 어쨌든 덕분에 오는구나. 아빠.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먹어보니까 어때서? 좋아요? 다행이네요. 잘 가고. 알았어. 아빠, 잘 가. 다음에 봐. 안녕. 안녕.